김병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뭐 엄청 아니 그런데 하도 네. 뉴스 뭐 워낙 많이 터지지만 네. 오후에 조선일보 탑에 보니까 이 아주 돈벌이들 아파트값 올려놓고 저들이 돈벌이였네. 아파트값 잡는다 그러더니 아 김의겸, 장하성, 김수현 뭐 문정부 출범후 엄청나게 돈들 벌었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 나왔는데요. 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연합 네.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기 때문에 이 네.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사실상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다. 아, 불로소득 주도 성장.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있는데요. 이거 뭐 저희 흔히 말하고 있는 야당이나 반대적인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 한심하다라고 네. 하는 목소리가 불로소득 주도 성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부동산 내용들을 다 조사해 본 겁니다. 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기준 얘기하게 되면 이 가액 차이가 좀 미미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 얼마에 거래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게. 실거래가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에 출범합니다. 네. 현재 2019년 12월에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한 2년 반 지났을까요? 네. 요 기간 동안,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상승을 가져가는 청와대 선물 중에 그러니까 재산이 있습니다. 10억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늘은 금액. 부동산 이렇게 늘은 금액이 10억이라는 거야. 이거 나 진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껴서 나 못 살겠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그러한 돈들이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소민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두둑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되겠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어제 광화문에서 모처럼 저녁 약속이 있어갖고 네. 7시에 저 인사동으로 광화문 동아일보에서 인사동까지 쭉 걸어가는데요. 네. 한 10분을 걸어가는데 와 이렇게 참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연말에 그 6시에서 7시 사이에 다 막 손님이 없어요. 그 저녁 시간 한참 피크 시간. 그 한참 피크 시간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이에요 지금. 12월 연말에 가장 바쁜 거라 생각하는 거 지금 뭐 이 시점에 얼마나 예. 제가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갖고 결국은 자영업자들은 어려워지고 경기는 더 어려운 상태에서 소비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는 죽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럼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많이 늘어갖고서 잡냐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줄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니까 젊은 층들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아르바이트나 좋은 일자리 찾기 더 어려워지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요즘 경기 잘 돌아가서 정말 크, 먹고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다 같이 어려우면 또 모를까? 나는 어렵고 나라는 어려운데 특정 사람들만 배부르게 잘 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문정부 청와대 비서실 65명을 조사했더니 야 743억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거 조금 내리면은 네, 조선일보죠? 예, 표 하나 있을 텐데. 표 하나 봐주세요. 야 예. 엄청나네요. 이거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야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만 돈 불려준 거야. 중소벤처 비서관. 예. 요 증감 보면 13.8이라고 나와서 이게 뭔가 싶을 텐데요. 뒤에 단위가 억입니다. 억. 예? 이게? 13.8. 그럼 억. 13억 8천만 원 증가했다는 거예요? 요 2017년도에서 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13억이 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건 서민들 최저임금 조금 올려줘가고선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무얼 합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냥 박박 하는 거 있잖아. 여기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주원은 중소벤처 비서관이 비서관이고 여기 또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을 보면 집 한 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슨 얘기합니까? 가진 거 빼고는 다 팔아라. 그렇죠. 제 주변에는 다주택자 때려잡는다며요. 잠실에 살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를 열렬 지지하게 되는 학교 선배였던 거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술자리에서 네. 술을 마시다 손을 막 떨더라고요. 왜? 문재인 정부를 믿고 그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호언했고 호언장담했고
두 채를 갖고 있으니 팔라고 했으니 하나 팔아 하나를 잠시는 걸 팔아. 근데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파리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이 계속 몰라요. 올라가니 팔고 나서 손을 덜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팔았는데 그게 안 팔았으면 뭐, 지금 엄청나게 돈. 그때 안 팔았던 사람들. 잠실. 잠실. 여기 아, 보세요. 환장하겠다 진짜. 자,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 데라고 얘기했던 장하성 실장. 예. 네. 얼마 먹었어요? 요 송파 사시지 않나요? 요 분? 예. 네. 10억 7천만 원. 10억 7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냥 깔고 앉아서 일하지 않고도 10억 7천만 원이 아. 올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경철 반부패비서관 열심히 하니까 좀 빼주죠. 예. 네. 네. 뭐 이런 인사들. 장하성 이 사람은 정책실장 아니에요. 야, 이 사람도 네, 네. 10억 7천만 원 먹었네.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서는 아. 우리는 강남 살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강남 송파 살면서 그냥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돈이 올라간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인사가 한 명 있다 그러죠? 누구예요? 흑석 선생이라고 들어봤습니다. 흑석 선생. 그 누구예요? 흑석 김의겸 선생 이렇게 검색하면. 아, 흑석도? 흑석 선생이 아, 김의겸 재테크의 선생. 귀재로 아주 아. 그냥 거의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아, 얘기가 파다합니다. 청와대 전 대변인. 아, 예. 아니, 김의겸 대변인이 딱 그 자신 갖고 있는 재산 한 10억 조금 남짓했던 예. 돈 같은데 나머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빚내갖고 딱 2년이 안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매각해서 차익만 8억 8천. 그러니 진짜 대단하시네. 다니엘 리님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리. 그러니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야,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김현미 국토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때 김현미 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 청문회 하다가 될 것처럼 하다 낙마했거든요. 이름이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국토부에 오래 몸담았던 인사가 장관이 되고 김현미 장관을 원래 나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낙마되는 바람에 김현미 장관이 더 오래 있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신도시 정책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공급 최정호 예 네. 네, 맞아요. 최정호 당시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 사람은 누구나 좋은 공간에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네.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깨끗하고 좋은 신도시 아파트에 누구나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것들은 서울시에 있는 제대로 된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다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은 한정적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에 누가 자리 딱 깔아놓고 가진 거 하나 빼고 다 팔라 했는데 절대 안 팔고 꼭 쥐고 있었던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도한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정책실장은 경제보좌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 네. 중소벤처 비서관 네. 이런 경제주무 이런 사람들은요 산업정책 네. 비서관 이런 네.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안타깝습니다. 자기네들이 경제정책을 주물르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이렇게 벌면서 예? 그러면서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다주택자 집 팔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이렇게 벌고 이게 됩니까 이래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오죽하면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경신위원회에서 네. 관련된 내용들 다 조사해보니까 참담한 거죠. 예. 문재인 정부 진짜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목소리 줘서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네.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네. 문재인 정부 우리 막 각 정부마다 대학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명박 네. 정부 때는 고소영 얘기 나오면서 고려대 네. 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어떤 대학보다 가장 강력한 위세를 보여줬던 게 참여연대 아닙니까? 근데 그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조국 전 장관 사태 겪으면서 이런 얘기 하나 못하는 게 무슨 시민단체냐. 김경률 회계사가 당당하게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뼈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건 이거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동안 보수 진영에 대해서 뼈 아픈 목소리 아끼지 않았던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문재인 정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아니 서민들이요. 1년에 꼬박꼬박 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모아요. 저축을. 네.
한해 3천만 원 저축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3천만 원 저축하려면 한 달에 300만 원 가량 저축해야 맞벌이 되는데 그러려면 한 사람 돈을 그냥 꼬박 모아갖고서 그 3천만 원을 그렇게 꼬박 모아서 그거는 맞벌이 네. 하는 사람 얘기죠. 그거를 맞벌이 안 하는 3천만 원 꼬박 모아서 모아. 10년 모으면 얼마입니까? 그래야 뭐 3억이죠. 그래야 3억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 해야 될 일인데 부동산 가지고선 이런 방식으로 장난치게 정책들을 설계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국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석굴해져야 합니다. 아니 이건 저는 이건 네. 청와대나 핵심 관계부처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좀 뭐라고 그러니까 국고에 이제 이거 반납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네.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배부르고 그다음 아까 강남 그 사람 피해본 사람들은 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찍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얘기하고 아 부동산 잡겠다. 잡겠다. 자주택자 팔아라 그러니까 팔아라니까 팔았어. 얼른 놀라고 팔았죠. 팔고 나서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돈으로 그 네. 사람들 다 이렇게 게다가 메꿔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당장 지시해야 돼요. 야 너희들 중에 한 채 말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당장 나와. 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급하게 막 돌려서 하고 막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여전히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득을 봤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쓰든지 간에 시장은 절대로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주택자 이제 팔으라고 그랬으면 네. 자기네들은 다주택 가지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 아니에요? 국민한테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지. 예. 자기네들도 팔고 네. 집 한 채 있는 게 올랐다. 이건 봐줘. 그건... 딱 한 채야. 네. 근데 뭐 땅도 없고 집 한 채야. 네, 그건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올랐어. 자기네들 잘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그건 봐줘. 근데 다주택자 집 팔으라고 국민들한테 해놓고 자기는 두 개, 세 개, 네 개 가지고 있다가 올라서 차익을 이렇게 먹었다. 여기 주현 비서관이 기사 한번 검색해보면 한 채가 아닐 겁니다. 네. 한번 아 이게 여기 한번 검색해서 여러 명이죠. 찾아주시고요. 나쁜 놈들이야 진짜.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예를 들어서 네. 나중에 이제 청와대 들어온 인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 우리가 정책 발표 때는 민간이 있었고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청와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책 방향이 이렇다라고. 그래놓고서는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경실련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 MBC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한 여성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여성이 대통령이 질문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 여기서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는데 네. 보유세 거래세 얘기하게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얘기하니까 동문서답하면서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잘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죠. 안 잡히면 훨씬 더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아니 그런 중요한 수단들을 다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그거는 이제 해석을 잘못했죠. 네. 자기네들 자기 측근들 지금 부동산으로 돈 잘 벌고 있다. 문제 없다. 국민들 아니,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배불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지. 근데 여기서 여기 나왔네. 청와대 네. 재산 1위 148억 주연 아까 비서관 같은 아파트 등 77억. 기가 막힙니다. 야, 그러면 이건 한 채가 아니지. 네, 여기 몇 채 있는 거 나올 거예요. 네시 사랑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님. 아파트가 네. 어떻게 한 채가 77억이랍니까? 네. 그런 거는 되고 본 적이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예. 네, 나 또 강남구 개포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 네. 개포동에 뜨겁습니다. 마포 동교동에 오피스텔. 네. 세종시 또 아파트가 또 있어. 아파트 있고요. 독산동에 또 근린생활실도 두 개 있고 네. 배우자 명의로. 야탑동에 사무실 두 개 있고, 네. 아이고, 아주, 그 밖에 또 다수의 또 부동산. 그 이외에는 또 뭐야? 어머니, 차남, 뭐, 각종, 이촌동 이렇게 중요한 건물총액만 77억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부 이촌동. 아니, 그러면, 이런 인사를 비서관으로, 되게 궁금한 거는, 처음 들어본 사실 주연 비서관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처음 있을 때부터 있었다면은,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고, 나중에 파리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고 나서 들어왔으면은, 안 따는 사람을 이런 엉뚱한 사람을 들어오게 만든 청와대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소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오르는데 네.
언젠가는 꼭지를 찍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식도 그렇고 나중에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돈 다 벌고서는 싹 하고 사사삭 빠지는데 나중에 못 모르고 야 이대로 가다간 진짜로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상투를 덜컥 상투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는 사람들이 또 빚내서 상투 잡아요. 그러고 났는데 부동산 거품 빠져서 팍 내려가면 이런 얌체들은요 정보를 청와대에 네. 있으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분양가 상한지 하면 야, 네. 오를 거야. 절대 아파지. 쥐고 있고. 아, 쥐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해서 네. 임기 말 되면 이제 뺄 거예요. 딱 봐갖고 분위기 봐서. 임기 말 되면 문정정부 끝나고 보수정부 들어오면 부동산 잡는다. 네. 그러니까 그땐 팔고. 요런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왜 흑석 김의겸 선생으로 불렸겠습니까? 그 정도의 투자의 귀재구 달인이면은 그동안 살면서 왜 그런 재테크에 엄청난 수단을 못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무슨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출들은 어떻게 땡겼지? 등에 대한 의구심들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벌었던 이 정부 인사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럼 반성하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핵심적인 인사들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차익은 다 기부합니다. 하고 뭐 한다고 합니까? 들통 나니까 그런 거지. 민주당 입당 시청하고 지금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는 똑똑히 한번 지켜볼 겁니다. 진짜로 민주당이 김의겸 대변인 공천 주나 안 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주고서는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이 기만하는 일이죠. 아니 뭐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저희가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당연하죠. 일반 시민들은. 아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일반 시민들. 그러나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주도했잖아요. 부동산 네. 정책을.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다주택 팔아라고 그래놓고 네. 자기들은 다주택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네. 못 잡으면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네. 그리고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정책을 시행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아, 일반 시민들이야 돈 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위선에 관한 문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 위선은 이반자들 얘기죠.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랐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네. 제가 4년 지방원 하면서 서초에 살았거든요. 네. 서초에 70년대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네. 그럼 그 아파트에는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벤틀리를 끌고 다니는 부자들도 사는데 옛날부터 이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집이니까. 제 옆집에 사는 할머님도 그랬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막 쓰면서 때려잡겠다면서 뭐 합니까? 보유세 폭탄 떨어뜨려. 보유세 폭탄. 그럼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이거 팔 것도 아니고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몇십 년 살았는데 올려놓은 거에 대한 보유세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가 이거 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사는 건데 종부세 폭탄 자꾸 떨어뜨리니까 이 집값 올라가는 거 이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곳 저곳 사람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불만 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이 천정부지로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에 대한 문제. 나는 언제 저런 집을 살 수도 없네. 네. 네? 자괴감 들죠. 그리고서는 행복주택 등을 통해서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게 모든 이들이 다 마련한 거 아니잖아요. 신도시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2기 신도시에 대한 안착도 없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한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난리가 나고 일산 같은 데서는 나와만 봐라 한번 김현미 장관 유은혜 부총리 한번 총선에 나와만 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건데 정부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네. 자신들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국민들에게 위선에 관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드러났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책임입니다. 근데 적어도 앞서 말씀 책임은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니까 한 채 빼고 다 팔면서 나머지 차익 기부하십시오. 기부해야죠. 네. 그리고 나머지 차익 다 기부하십시오. 이 정책을 저 자화자찬한 문재인은 사과해야 돼요. 국민 앞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잘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집값 폭등을 유발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많은 국민들에게 네. 죄송합니다. 사과했는데 아직도 아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무슨 햇소리야 도대체.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말이야. 이렇게 가서는 정말로 어떻게 더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주들은 돈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부 시책대로 국민들한테 다주택 하지 말라니까 지들도 다 한 채 말고 다 팔고 이런 결과가 나서는 그래도 사과로 끝내. 근데 네. 자기들은 안 팔고 국민들은 팔고 자기들은 돈 벌고 그러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런 거 다 반납해야 돼요. 차익들 다. 저라고 네. 정보가 없겠습니까? 진짜 제가 올 초에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김 교수는 돈 벌어도 되면 정착 이반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한 개인의 신분인데도 네, 개인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야 여기는 오르겠다라고 싶은 아파트가 딱 보였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전에 확 오르더라고. 근데 차마 아니랑 둘이 상담하면서 네. 야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완전히 정책 이반자에 대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방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더 투기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아, 이래 이게 일반 시민도 이렇게 양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있는 국민들이 이런.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보신 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네.